재롱이 뒷머리가 너무 예쁜 것 같아. 재롱이 지금 이게 단발이잖아. 근데 한요 정도 길러가지고 중단발이에요 하면은 중단발. 뭐 이게 너무 이게 너무 귀여워 이게. 어머 이게 너무 귀여워 이게. 이게. 그래, 더 길어서 에어랩 좀 해줘. 에어랩 해볼래? 어이 뒷머리가 너무 안 돼, 예뻐. 재롱이 에어랩 하면은 깜짝 놀라가지고 저기 뭐냐 다시는 안가 어디든. 뒷머리가 너무 예뻐. 한 여기만큼만 길러서 중단발 한번 해보자. 턱이 지금 오늘 유동이 예뻐. 오늘 약간 미친 것 같아. 우리 재롱이는 365일 미쳐 했는데 그 365일 중에서 유난히 진짜 막와 미친 날이 있는데 그게 막 미쳤다는 표현이 좀 그런가? 근데 오늘 진짜 좀 약간 미쳤어 재롱이. 맞아, 재롱이 너무 예뻐. 재롱이 이거 뒷머리가 너무 예뻐요. 귀찮대 눈을 깜빡깜빡. 아니야 좋다는 거야. 아직도 우리 재롱이랑 그렇게 소통이 안 돼? 유지 나 지금 눈빛 보내는데 지금. 아 지금 재롱이 좋다는 거야. 그만하래 언니. 그래도 편한가 보네. 이 머리가 너무 예뻐요 머리가. 원래 언니 집 오면 가려고 하는데 오늘은 편한가 봐. 재롱이 우리 집 이제 좋아해. 계속하래 계속하래. 뭐 계속하래. 아 귀여워. 재롱아 이거는 누나가 또 처음 해보는 그 터치 방식이지. 내가 요렇게 하는 건가? 이 손으로 하는 건가? 둘 다 빼봐. 원래는 내가 평상시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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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데 둘 다 빼봐. 어 하래. 어 정수리 너무 예뻐. 정수리 한 카트만 찍을게요. 아 해 빨리. 정수리 속살이 너무 예뻐. 뒷머리가 너무 예뻐. 여기서 보는 표정이 너무 웃겨. 앉으래. 알았어. 왕이구만. 수발로들. 오늘 털이 예뻐. 어제 목욕했어. 근데 어떻게 이거랑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. 이 털이랑 이 털이랑. 하긴 우리도 얼굴 그 수염이랑 머리랑 다르다고? 아니 그 얼굴 뭐라냐? 얼굴 뭐라 해야 되지? 뭐? 그거 뭐라 하지? 지성, 건성, 그거 뭐라 하지, 그거를? 지성, 건성이야. 얼굴은 지성인데 몸은 건성이고 막 그러잖아. 그런 것처럼 우리 재롱이도 이렇게 몸털은 이렇게 좀 건성이고 여기는 좀. 아니지. 이게 색깔로 따졌으면 위에는 흰색이고 밑에는 까만색인 거야. 뭔 말이야? 강아지. 아, 강아지는 색깔이 이렇게 여러 가지는 애들 있잖아. 부모랑 부모. 그러니까 재롱이는 조상 중에 곱슬이네가 하나 있는 거야. 내 표현이 좀 더 적절하지 않아? 아니지, 강아지 표현이 더 적절하지. 흰색이랑 얘가 이제 까만색이랑 색깔 다른 색깔 있는 거지. 아니 그럴 거면 이게 섞여 있겠지.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. 근데 재롱이는 특별하니까 얼굴 딱 잘려가지고 이렇게 밑에 있는. 그 지성 건성의 표현이 더 적절하지 않아? 그래. 재롱이 형제들 보면은 어떤 형제는 여기 귀가 조금 더 그런 애가 있었어. 귀만 각자 할 말만 각자 할 말만 해. 각자 주장만 콩이가 약간 여기가 귀가 좀 더 약간 갈색? 아니 갈색? 회색 느낌이었고 회색도 섞였나 보네. 누구 중에 보고 싶다 걔네 한번 데리고 올게. 그래서 보게 주지. 아이고 좋아. 그래서 그때 또치 데리고 콩이네 집에 갔다가 길 건너서 재롱이 오고 보러 오고 그랬었잖아. 귀염둥이들 다 이렇게 있을까? 귀염둥이? 콩이도 그 집에서 완전 공주님이야. 그땐 더 웃겼어. 그 콩이가 얼마나 공주처럼 살고 있는지 이제 사진을 찍어 보낸 거야. 근데 막 무슨 나는 그 당시엔 그런 거 본 적도 없어서 무슨 핑크색 벨벳 막 쿠션인데 막 레이스에 막 아, 위에 콩이는 공주지. 어 막 그러고 막 하고 막
그러니까 엄청나게 휘황찬란한, 나도 감히 그런 데서 잡은 적도 없는 막 그런 데서 자고 있는 거죠. 오, 야, 재롱이랑 뭔가 다르네 하고 이제 내가 밖을 나갔지. 재롱이 찾으러 오는데 재롱이는 그냥 그 거실 한복판에 방바닥에서 그냥 이렇게 대자로 누워가지고 옆에 쓰레빠 이렇게 물다가 먹다가 이렇게 막 너무 내가 그때 약간 좀 그런 거야 마음이. 나도 우리 재롱이 사랑으로 키우고 있는데 거기는 막 공주 마음 막 무슨 왕세자비처럼 키우고 있는데 우리 재롱이는 그냥 저기 양치기 소년처럼 무슨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. 쫀치가 좀 자식 복이 있네. 자식들이 다 저기 그치. 출가를 잘해가지고 그리고 근처에 있었어. 그리고 다 근처에 살자요. 아이고 기댔어. 다 지인이고 친척이고. 쫀치 보고 싶다. 예뻐 재롱이? 응. 난 안 보여서.